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선생입니다. 여러분 다 중학교, 고등학교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대학을 다니셨을 텐데 그동안에 많은 선생님들을 이제 접했을 겁니다. 어떤 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기억되고 있고 여러분이 지금도 아, 참 그분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 주셨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참 질문을 아주 적절한 때, 아주 고 적절한 때 가장 잘 맞는 또 그 당사자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든 아니면 교육을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 여기에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그 질문, 그 당시에 주어진 그 때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보시면 야, 참 정말 예수님이 합당한 질문을 정말 적당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서를 통해서 금방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합당하게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합당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질문을 할 때에도 보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질문을 했을 때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배운 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 대답을 잘 못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다녔는데도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이 뭔지 설명을 못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냐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러면 이 질문이 언제 이루어진 거냐, 그 문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0년 동안의 사적인 모든 생활을 마치고 약 3년에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생애를 이제 시작을 하셔서 공생의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이제 선포하신 지 거의 3년이 되었을 때 거의 끝나갈 그런 무렵에 지금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 이렇게 질문하신 게 아니라 3년 정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다 보여주시고 나서 지금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그와 같은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질문이냐 하면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 그 사람들에게 이런 기본적인 질문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3년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이 사람들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런 지식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시냐 하면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오늘은 기본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태권도를 배우고 유도를 배우고 또 뭐 축구를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기본기가 없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기,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을 아는 그 지식에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헌금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해도 하나님 보실 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년 이상 이제 교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데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면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 이 시간에 이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3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먼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물었냐 하면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나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3년 정도 예수님을 모시고 이 사역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의 그 신비와 그 지식의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요약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이 침례자 요한이라 그럽니다. 침례자 요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2절에 가서 보시면 헤롯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침례자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이 들리니까 이 사람은 다름 아니라 내가 목베어 죽인 그 침례자 요한이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그와 같은 증언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증언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3장에 가서 여러분께서 침례자 요한의 사역을 가서 보시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처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이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이 부활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구약성경에 유명한 대언자 두 사람을 대라 그러면 모세와 그 다음에 엘리야를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기적이 많이 일어났던 특별한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냐 하면 출애굽 사건이 생길 때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 시대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두 시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인 기적이 일어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 나머지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언자들 통해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시다시피 말라기 4장 5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이 주의 날이 임하기 바로 전에 이 엘리야가 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한 자리를 집안에 남겨둔다 그래요. 이 한 자리를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냐 하면 엘리야가 앉을 그런 자리라고 그런 이 관습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메시아 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라고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라기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렙다 그 과부에게서 이
밀가루와 이 기름을 받아서 빵을 만들어서 이 여인을 공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먹여주신 그와 같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또 이 엘리야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아들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 엘리야가 나중에 엘리사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그와 같은 장면을 가서 보면 이 엘리야가 옷을 말아서 둘둘 말아갖고 요르단강을 치니까 요르단강이 말라갖고 엘리야가 거길 지나가는 그와 같은 대목이 나오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와 같은 그 기적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도 이 사람이 엘리야가 아닌가 보다 아닐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레미야나 아니면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게 아니겠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구약시대에 대언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자기 백성들로부터 극심한 것과 같은 핍박과 학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백성을 향해서 대언한 그런 대언자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눈물의 대언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아주 비슷하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와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오히려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메시아를 배척해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는 수 없이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가서 보시면 올리브산이 있어요. 그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면서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와 같은 대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한 이런 그 열심을 보니까 아마 예레미야가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서 일으키실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모세와 같이 능력 있는 그와 같은 대언자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고 신명기에 말씀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침례자 요한, 그렇죠? 엘리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 이건 다 무슨 얘기냐 하면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또 이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침례자 요한, 엘리야. 그렇죠? 그 다음에 모세가 예언한 어떤 대언자, 예레미야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 나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이 빠져 있어요. 그 대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얘기예요. 더 나쁜 이야기로 하면 여기 OX 문제로 해서 0점이냐 빵점이냐 하고 지금 질문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해서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답이 맞으면 100점, 답이 틀리면 빵점을 준다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 한 이 침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하면 답이 빵점입니까? 100점입니까? 빵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빵점이면 틀린 대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특별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때가 있어서 메시아가 도래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많은 메시아의 이적들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또 무엇을 보지 못했냐?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많은 기적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런 빵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어주신 그와 같은 물고기를 맛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예수님, 하늘의 왕국을 가져오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이 사람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대답은 0점입니다. 99점이나 50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대답은 0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본 사람들이에요.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엉뚱한 대답을 한다 그 얘기예요. 교회에 10년,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엉뚱한 대답을 한 사람이 많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대답하지 못하고 엉뚱한 바알 그 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요.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보시면 어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면 나으리라고 해서 이 사람을 고쳐줬어요. 그 고쳐줬더니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기적을 보고도 이 사람은 마귀 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 자를 고쳐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예수님은 마귀가 들려서 마귀의 힘을 빌려서 태어나면서부터 눈 먼 사람의 눈을 열어줬다고 고백하는 그와 같은 엉뚱한 그런 대답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보고, 그렇죠? 뭘 체험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뭘 믿음으로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감정은 기복이 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았다 나빴다, 매일 그렇습니다. 구원 받은 것 같았다, 예, 그 다음날 가면 구원 안 받은 것 같고 그래요.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여기에 있는 거지 내 감정과 본 곳에 있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 3년 이상 쫓아다닌 그런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있었는데 이 고백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50년째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루를 다녔어도 올바른 예수를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헌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것이 중요하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본적인 질문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총정리하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이 열두 제자는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열두 제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예수님과 함께 자고 3년 동안 우리 군인 가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 3년 동안 옛날에 동고동락하면 대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모르겠어요.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 지금 25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은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어쨌든 한 3년 정도 지내면 웬만한 걸 지금 알거든요. 그렇습니까? 지금 이 열두 제자에게 지금 예수님 묻는데 이 열두 제자가 누구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얘기로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집사가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 교회의 어떤 일을 맡고 있는 리더예요.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그러면 누구라 그러냐? 저 사람들은 지금 잘못 대답하고 있지 않냐? 침례자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예레미야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 대답은 0점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지금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이야기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안다 그러고 올바른 근본주의 교회에 다닌다 그러고 침례를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그와 같은 질문입니다. 이번 주에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가 침례를 줄 때마다 묻습니다. 형제님 아니면 자매님,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물어요. 내 구원자와 내 주님이 되신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2000년 전에 오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이고 이렇게 나오면 그게 그거 예수님 그런 대답 원치 않는다 그 얘기예요. 나와 예수님이 지금 무슨 관계에 있냐 제가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그러냐? 지금 그 얘기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냐?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이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물을 때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두려움과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예비했다가 대답하라고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아 지금 운전하고 막 가는데 지금 바쁜 와중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방에서 설거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넌 지금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게 예배 드릴 때는 당연히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일상생활에 나타나셨어요. 바쁘게 일하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우리말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는데 이게 원래는 당신이란 얘기예요. 당신. 이게 예수님을 당신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할 수 없이 주라고 표현한 겁니다. 원래는 뭐냐 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영어로 Thou are the Christ 그랬어요. The Chris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중에 여러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면 A Christ거든요. A Christ가 아니고 Thou are the Chris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하면 유일하신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 당신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 대답해 100점. 여기다 뭐 덧붙일 게 없어요. 여기다 뭐 더 추가할 게 없어요. 뺄 게 없어요. 이게 짧은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3년 동안 내가 이들을 가르쳤는데 내 가르친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흡족해 하시는 그런 대답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대답이 완전히 다른 대답이죠. 침례자 요한이라고 그러고 엘리야라고 그러고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거룩한 분이라고 그러고 흠이 없는 분이라고 그러고 아름다운 분이라고 그러고 이건 대답이 0점 대답이에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그 대답은 당신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리스도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뭔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어떤 사람이 내게 그 묻는다 해도 어느 때라도 여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대로 답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에게 이거 제대로 대답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역량 안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에요. 지식 있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대학까지 공부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럴 때 성인 군자 중에 하나라고 나오고 하면 그러면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이 깨달음을 주셨으니까 그 깨달음을 주신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 줄 바르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언자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은 대언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대상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들 열두 제자들, 지금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한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그와 같은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총 주제를 한마디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면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날이 도래하는 것이 구약 성경의 총 주제예요. 그럼 주의 날이 도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땅의 자리를 정하시고 거기에 다윗의 왕좌를 세우시고 거기에서 천년 동안 메시아가 평화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와 같은 일이 마귀의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연기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그때, 그때를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주님의 날이 이 땅에 임하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는데 예수님 당신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했다. 근데 너희는 지금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바로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씨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유, 얼마나 멋져요. 구약 성경을 몽땅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13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사람의 아들,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낮추죠. 사람의 아들, 그 얘기했을 때 아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사람의 아들은 사람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 그런 뜻이에요. 아들이 무슨 아들 이런 개념의 그런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속성을 갖고 있는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성을 지닌 이와 같은 분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한 단계 자신을 낮추셔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물으셨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내가 육신을 입고 온 이와 같은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육신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삼는다라고 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겠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돌로 친다 해도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한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근데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이제 말씀하실 때 그 배경을 보셔야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 유대 땅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가이사랴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저기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대왕이 만들었던 그래서 로마의 총독들이 와서 거하던 그러한 가이사랴가 있어요. 또 하나의 가이사랴는 저 북쪽으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저 위에 레바논 쪽에 가면은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가면 헬몬산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 헬몬산에서부터 요르단강이 발원해갖고 강이 쭉 이제 내려오는 그와 같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또 하나의 가이사랴인데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카이사르를 위한 그런 도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를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그와 같은 도시가 가이사랴예요. 그런데 가이사랴가 두 개가 되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저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 헤롯의 아들이 만들었다 해서 그래서 그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지금 올라가신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약 200km가 되는 곳까지 가서 지금 복음을 선포하시다가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는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떤 지역이냐? 바알을 숭배하는데요. 바알. 바알 신을 옛날부터 바알 신을 숭배하는데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신을 숭배하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 이름이 뭐냐면 판이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도시의 이름이 판이었습니다. 판을 섬기기 때문에.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헤롯 대왕이 카이사르 로마 황제를 위해서 만든 커다란 신전이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셔서 지금 거의 가셔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카이사르가 만들어 놓은 거짓 이방 신전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바알신과 판신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로마 이 황제 이건 거짓 신입니다. 죽을 신입니다. 죽을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예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되셔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으로 이슬람교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이슬람교의 신은 알라신이에요. 이 알라신은 아들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방 종교의 이방신이에요. 부처, 공자, 마호메트, 몰몬교를 만든 조셉 스미스, 지금 우리나라에 한참 퍼지고 있는 신천지에 가서 보니까 이만희 보혜사라고 부르더라고. 이만희가 무슨 보혜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만희 보혜사에 우리가 휴양에 갔더니 거기에 또 엄청난 궁전을 지어놓은 통일교의 문선명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또 금가루를 뿌린다는 만민중앙교라고 하는데 이재록이라는 이런 가짜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불을 축적하고 세습을 하고 한 대로 모자라 지금 두 대, 세 대, 네 대까지 지금 세습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찬탈해가는 이와 같은 악질 목사들이 엄청 많다 이 얘기예요. 이건 다 뭐냐? 죽을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건. 마호메트도 죽을 사람의 아들이고 공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아들이고 이만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아들이고 문선명이도 마찬가지고 이재록이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탈해가는 로마의 교황이나 신부나 아니면 못된 목사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아들인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정말 예수님 당신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내 마음속으로 인식을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겠어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3년 동안 내가 이들을 가르쳤는데 이 가르침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놀라운 것 같은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한 이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잘 들으세요. 바요나 시모나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얘기예요. 요나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요나의 아들 시모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가 누구냐? 요나는 무슨 뜻이냐 하면 비둘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비둘기의 아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너 비둘기의 아들 쉽게 얘기하면 생선장수 아들 연탄장수의 아들 정말 별 볼일 없는 자의 아들 너 시므라 내가 복이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정말 복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별 볼일 있는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합당한 고백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교회 안에 부자도 올 수 있고 박사도 올 수 있고 많은 학식을 갖춘 사람들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와야 되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별 볼일 없는 비둘기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는 한 시간을 살 수가 없는 정말 불쌍한 아담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거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 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면 교회 아무리 와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께 대한 바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것을 보라.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는 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제가 1초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의 이러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아무것도 없는 자, 쓸모없는 자, 연약한 자,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그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복과 신약 성경의 복은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그런 복이에요.
신약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부자가 되는 그런 약속 해준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 고난이 없으리라고 약속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만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신 적이 하나님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복만 주셨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하늘에 있는 처소들에 앉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복만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로 복이 있도다. 병이 나아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해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재물을 가져서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학식을 가져서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바로 알게 될 때 내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다른 복 추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이 성경 이야기하는 참된 복이요 영적인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복입니다. 이 복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도 뭐라 그래요? 이 답을 내가 참 잘했는데 이게 살과 피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 엄마 아버지가 훌륭해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아버지는 비둘기 아니냐, 비둘기. 네 아버지는 생선 장사 아니냐, 연탄 장사 아니냐, 콩나물 장사 아니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혈통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교육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백 알잖아요. 백. 그런 백에서는 이런 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해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영을 치셔서 죽어있는 이 영이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은 올바른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일이 생기기 전에는 아무리 박사학위 10개를 가진 사람이 여기 앉아도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살과 피에게서는 이와 같은 계시가 나오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대한 바른 그런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할 때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난 그 이후에야 비로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을 배제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와 같은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때 예수님 당신은 정말 유일하신 그리스도시요 성경의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혈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여기서는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말씀하셨습니까? 초신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잘 압니다. 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예,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묻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당신은 유일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분출이 돼서 누가 묻더라도 항상 이와 같은 대답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